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죽비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죽비. 네. 죽비 소리. 네. 죽비를 든다. 또 죽비를 친다. 죽비를 맞는다. 뭐 이런 표현 우리가 가끔 들을 수도 있고 또 쓰기도 합니다. 죽비. 네. 한자를 보면 대죽자의 비치게 비. 막 이런 낱말에도 된 죽비가 있다. 네. 우선 글자부터 볼까요? 대죽은 막 대나무 이렇게 해서 잎이 나온 막 그런 것을 나타낸 그런 글자다. 비는 비치게다. 비치게. 비치게라는 것은 우리가 찬빛 같은 데 보면 때가 끼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때를 이렇게 벗겨내는 기구 또는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쪽을 쥐고 할때 가르마를 탑니다. 그렇죠? 가르마를 타는 그런 어떤 도구를 얘기한다. 뒤에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치게 비다. 해서 비치게는 대죽이다. 주로 대나무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음은 도울비에서 왔다. 네. 이 정수리 신자에 견줄비자 막 이렇게 돼서 이것이 비치기란 뜻이다. 죽비. 네. 국어사전을 보니 대나무로 만든 빛을 얘기한다. 빛. 그렇죠? 빛. 그리고 이제 불교 용어로 보면 불사대, 불교와 관련된 행사겠죠? 불사대 성녀가 손바닥 위를 쳐서 이렇게 손바닥 위를 쳐서 소리를 내어 시작과 끝을 알리는 데 쓰는 불구, 불교에서 쓰는 도구를 얘기한다. 그렇죠? 두 개의 대쪽을 합쳐서 만든다. 그것이 죽비다. 예문을 보니 김성동의 그 만다라는 소설에 나오는 깜짝 놀라 다시 멀리 도망간 화두를 쫓다 보면 탁탁탁 방선을 알리는 죽비 소리가 들리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방선이라는 게 글쎄요. 참선을 이제 끝낸다는, 잠시 쉰다는 그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죽비라는 것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절에 가면 스님이 이렇게 들고 쓰는 그런 것이다. 네,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것이 죽비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죽비를 목비라고도 하는 모양이에요. 목비. 조금 더 내용을 자세히 보면, 불교의 법구다. 그렇죠? 주로 대나무로 만들며, 가운데 빈틈이 있어, 나무 쪽 부분을 부딪히면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렇죠? 보통 전체의 3분의 2 정도를 갈라지게 하고 나머지는 손잡이로 쓴다. 특별히 큰 것은 장군죽비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네. 이것은 아마 불교가 처음 이렇게 일어난 인도에서부터 사용된 것은 아니고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와서 선종이 형성되었을 때 이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한반도에는 선불교가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이것이 또 일본으로 건너가고 막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죽비 할때 빗자가 비치게 빈데 잘 쓰는 막 그런 글자는 아니죠. 그리고 또막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만 경책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죽비와 비슷한 것인데 승려들이 좌선할 때 졸음을 물리치고 산만한 주의력을 깨우치는데 사용하는 막대기다. 참선을 하는데 잠깐 졸릴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딱 치는, 어깨를 친다든지 하겠죠. 그런 것을 죽비와 비슷한 이제 경책이다. 예문을 보니 큰 스님께서는 경책으로 졸고 있는 스님들을 내리치셨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이제 좌선할 때 주위가 산만하거나 조는 사람을 막대기로 깨우치는 것, 그것을 경책이라고 한다. 네. 경은 이제 경고를 보낸다. 이렇게 그렇게 되죠. 책은 채찍이란 그런 뜻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죽비와 경책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죽비와 관련돼서 사실은 제가 이 낱말을 보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옛날 어릴 때 생각이 났다. 무엇이냐? 이 죽비를 일본말로 보면, 일본말로 꼭알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전에 이와 비슷한 말을 썼다는 것이에요. 10배라고 한다. 10배. 일본식으로 읽으면 이걸 10배라고 읽습니다. 또는 10배이라고 이제 읽는데 이것은 10배라는 것은 10페이가 이제 죽비인데 이것이 이제 좀 바뀐 것이, 변한 것이 10배다. 뜻은, 똑같습니다. 선종에서 참선자를 지도하기 위해 때릴 때 쓰는 대막대기를 죽비, 10페이라고 한다. 근데 제가 무엇이 생각이 났느냐 하면 어릴 때 보면 이제 심패 때리기 또는 10배 때리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심패 때리기.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진 사람에게 벌로 꿀밤을 때린다든지 또는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모아서 이렇게 상대방의 손목을 이렇게 치는 것 있죠.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심패 때리기라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놀때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심패가 맞는지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지금은 뭐 손목치기 또막 손목 때리기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일본말 10배를 되돌려 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말 뜻은 같은 방법으로 즉각 상대에게 보복하는 것, 되갚는 것, 되쏘아 주는 것. 그것은 이제 일본말로는 10배가에시인데 이것이 우리말로 우리나라에 막 전해져서 이렇게 발음이 심패 때리기라 심패 하면 이렇게 손을 내놔야 되죠. 이렇게 해서 때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죽비와 관련된 그런 말이다는 것을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이러한 놀이 이러한 말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이게 죽비에 비치게 빗자는 헤라라고도 한다. 일본식으로 읽으면 헤라다. 헤라 하면 우리도 쓰죠. 구두주걱을 얘기할 때 헤라라고 합니다. 네. 줄을 긋거나 풀 따위를 개고 바르는 주걱을 얘기한다. 그리고 특히 헤라라고만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막 구두주걱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이 비치게 빗자에 일본식 말에서 온 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이 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앞에서 이게 비치개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비치개다. 그렇죠? 찬빛 같은데 때가 끼었을 때, 많이 쓰다 보면 때가 끼죠. 그것을 긁어내는 거다. 또는 가르마를 가를 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비치개다. 그리고 통발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비치개, 찬빛, 통발을 가리킬 때 비치개를 한다. 앞에 빗자가 이것이 구두주걱을 뜻하는 헤라라고도 했죠. 이것을 한자말로 쓰면 화비라고도 한다. 화는 이제 구두를 뜻하죠. 신을 뜻한다. 구두. 그래서 화비, 구두주걱을 화비라고 한다. 소비라고 하면 빚은 빚인데 을레 빚을 얘기한다. 좀 성긴 빚이다. 그렇죠? 이가 성기다 할때 쓰는 것이다. 자, 이 빗자에 비치기 빗자에 대죽을 빼면 이렇게 또울 빗자가 됩니다. 그렇죠? 앞에서 정수리 신 그리고 견줄비다. 정수리랑 여기에 숨구멍을 얘기한다. 숨구멍. 예. 근데 여기에 또울 빗자에 풀초를 얹으면 아주까리를 얘기한다. 아주까리. 그렇죠? 아주까리 기름 있죠. 우리 대중가요도 많이 나오죠. 아주까리 동백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것을 써서 피마자라고 읽는다. 원래는 이게 빗자예요. 그래서 비마자인데 비마자를 피마자로 읽는다. 아주까리를. 이때 쓰는 것이 아주까리 빗자다. 그리고 산마자를 써서 피마자라는 것은 비마자가 변한 것이다. 이 비마자는 비마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풀초 아래에 낮을 빗자를 쓰기도 하고 풀초 아래에 도울 빗자를 쓰기도 한다. 막 그런 것이 이 도울 빗자와 관련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낱말에 쓰이는 글자다. 그리고 또 비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예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비휴, 이게 상상의 동물이다. 범과 비슷하다고도 하고 곰과 비슷하다고도 하는 맹수다. 비는 수컷이고 휴는 암컷이다. 이렇게 암수를 짝을 지어서 만든 낱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예전에 뭉뚱그려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비유할 때 이것도 이러한 아주 복잡한 글자다. 발음는 벌레치에다가 그렇죠. 도울 빗자를 썼다. 네. 그리고 휴는 이렇게 쉴휴자를 썼다. 예문을 보니 심리에 뻗친 군령엔 비유 같은 용사가 가득하였다. 그래서 용맹한 군대를 가리켜서도 비유라고 한다. 근데 이 비유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별로 이렇게 그 하지 않는데 중국 중화문명권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식탐이 많고 금은 보화를 탐낸다. 그리고 학문이 없다. 학문이 없다 보니까 재물을 무지막지하게 먹기만 하고 학문이 없으므로 배설이 안 되죠. 배설을 하지 못하고 대신 먹은 금은 보화를 도로 토해낸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 가겠습니까? 비유를 소유한 주인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안겨준다고 한다. 네, 중화문명권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가 가끔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비휴다. 하나는 수컷이고, 비는 수컷이고, 휴는 암컷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오늘 죽비, 네, 죽비, 네, 비치게 빗자를 써서 죽비라고 한다. 또 목비라고도 한다. 주로 불교에서 쓰는 불구, 법구의 하나다. 비슷한 것으로는 경책이 있다. 이 죽비라는 것은 이렇게 대나무가 이렇게 두개 갈라져서 그렇죠? 갈라져서
있는, 그래서 이것을 최소 소리를 내는 것인데, 경책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하나로 된 막대기 같은, 막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그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비라는 것은 구두주걱을 얘기한다. 그때 이 빗자는 일본식으로 읽으면 헤라가 된다. 우리가 흔히 헤라, 헤라 하는 이렇게 구두주걱을 일본식으로, 일본말의 잔재라고 할까요?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만, 글자는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